안녕하세요. 승준 오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사용해본 새무릎 효능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새무릎은 우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새무릎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뼈나 근육에 대한 병과 간과 신장병에 걸린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원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진실한 제자를 찾기 위해 시험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는 이 빈털터리 행색으로 제자들을 집에서 머무르며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았는데요. 그 결과 가장 어린 제자만이 이돈 없는 스승을 진실하게 대하였고, 이에 감복한 우원은 그에게 한 약초의 효능을 전해주며 뼈와 근육은 물론이고 이 간장과 신장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이 약으로 많은 사람을 구해주거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제자는 스승의 뜻대로 이 약초를 잘 써서 명의가 되었으며, 이 약초의 마디의 생김새가 마치 소의 무릎을 닮아 새무릎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이쪽이 좀 새무릎을 닮았습니다. 우족을 사먹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닮았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 되면 더 이렇게 우락부락 좀 붉어지죠. 저도 이제 허리가 좀 찌릿찌릿하면서 이 오른쪽 다리가 가끔씩 이제 거기 힘들 정도로 안 좋아서 새무릎을 다리에서 먹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루에서 이틀 전 사이에 통증이 사라지고 거기가 편해져요. 물론 좀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허리에서 이 다리로 이 신경이 타고 오는 것 같아서 이 MRI를 찍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또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참 답답하죠. 이 새무릎은 관절에도 좋지만 신장 기능 향상과 요통, 신교통, 암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무릎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며 시고 독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주로 한습으로 저리거나 마비가 생겨 무릎이 아파서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는 것과 남자의 소갈증과 노인이 오줌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골수를 보충하고 음기를 잘 통하게 하며 머리털이 희지 않게 하고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것과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과목에서는 자골신경통에 효능이 있고 월경이 늦어지는 경우와 지혈작용에 좋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새무릎의 쓴맛은 귀를 아래로 내려 허리와 하지에 주로 작용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혈 증상이 있을 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어혈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생리불통, 자궁근종, 출산 후 복통 등 부인과의 어혈증에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또한 관절을 이롭게 하며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허리부터 다리까지 나타나는 통증과 자골신경통, 무릎관절통에 많이 쓰이며 열로 인한 피오줌이나 방광염, 타박상 등에도 응용합니다. 아주 우슬은 한방에서 귀한 약재예요. 그렇죠. 관절 안 좋다면은 많이 쓰죠. 네. 말린 새무릎은 어혈을 없애주고 찐 새무릎은 관절 및 근육, 뼈를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새무릎이 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하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난산이나 분만 후 태반과 산후 분비물이 잘 나오도록 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새무릎의 어린 싹을 나물로 먹고 뿌리는 신경통, 임질, 두통약으로 쓰며 가을에 뿌리를 캐서 물에 씻어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겨울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관절염이 생겼을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시린 증상에 없어서는 안될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목이나 무릎이 삐었을 때 새무릎에 소금을 넣고 지지어 환부에 붙여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 데 많이 사용하기도 했으며 말린 뿌리를 물로 다리거나
술에 담가서 먹었습니다. 우리 장이 가면은 할머님들이 아주 우수를 아주 한 다라이에 해가지고 좀 싸게 파시잖아요. 예. 네. 우수이 그만큼 또 생명력이 좋아가지고. 번식이. 보시면은 뭐 이런데 막 그냥 뭐 이런 시골 뭐 이렇게 담 아래에서도 우수를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생명력이 아주 좋아요. 시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사람들이 우수 위에를 몰라요. 저도 몰랐잖아요. 네, 예, 예. 네. 그 할머니들은 뿌리만 갖고 오시니까 그러죠, 예. 줄기는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잎 보이시죠? 네, 예. 이 잎을 따다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뿌리만큼은 아니어도 네, 웬만큼 예.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뿌리는 지금 쓸데가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일단 한풀 했는데 네. 지금 얘보다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아주 이게 줄기가 더 많아져요. 많아지고 튼실해지죠. 예, 많아지고 튼실하고요. 한 뿌리 한 뿌리만 제대로 캐면은 뭐 한 하루 먹을 양은 충분히 나오죠. 예. 네. 새무릎은 통증이나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관절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새무릎에는 칼슘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증 작용과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뛰어나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에 통증을 줄여주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통증에는 아주 이만한 약초가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약초예요. 그렇죠. 네. 새무릎은 천연 진통제라 불리며 마취나 진통작용에 효과가 있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고혈압, 근육경련, 관절염, 타박상으로 인한 염증을 치료해줍니다. 새무릎에는 사포닌과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염분과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고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물질, 중금속을 없애주어 혈류 개선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이 붓는 부종을 예방해주며 신장결석으로 인해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요로결석으로 통증이 있고 피가 섞인 소변을 보는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아네톨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새무릎은 여성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어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 생리량이 많거나 적은 경우, 불규칙한 생리주기 등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을 완화해 줍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인 동의보감에서 새무릎은 천연 정력제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새무릎은 성기능을 강하게 해줍니다. 기력이 쇠하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체력의 회복력을 높여주며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액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과 혈류 개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피로회복과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남성의 정력 강화와 스태미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먹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약은 없어요. 약초는 없어요. 예, 관절이 좋죠. 통증 좋죠. 거기다가 또 세약인 정력까지 올려주니까 이만한 약초는 없습니다. 예. 네. 새무릎은 강력한 항염작용, 항암작용의 효능이 있어서 체내 혈관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체내 중성지방과 각종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전을 방지하고 혈압 강하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이런 새무릎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넘어지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15년 전부터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과 한의원 등등 안 가본 곳이 없고 무릎에 효험이 있다는 건 귀에 들리는 대로 먹어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항상 몸을 난간에 의지하고 다녔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남편분이 새무릎을 드시게 한 어느 날부터 걸음걸이가 자유로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뒤돌아보니 새무릎을 복용한 후부터 편안해졌다 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 허리나 다리를 다친 적은 없어요. 예, 허리가 다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이 오래 서 있어서 이 허리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이 사례자분도 이렇게 새무릎 드시고 다리가 좋아져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남편분은 부인을 그 고친 그 죄로 사랑을 많이 받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새무릎 먹는 방법입니다. 새무릎의 어린 잎은 살짝 데쳐 무쳐 먹거나 나물을 뜨거운 물에 데쳐 햇볕에 말려 묵나물로 만들어 먹습니다. 새무릎차 만드는 법은 말린 새무릎 20g을 물 2리터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여 하루 3, 4번으로 나누어 드시거나 새무릎 30에서 40g을 깨끗이 씻어 물 1.5에서 2리터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 30분에서 1시간 물의 양이 처음에 1/2 정도 줄 때까지 더 끓여 건더기는 걸러내고 다려진 액초액은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 두세 번 110cc 정도 따뜻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에 한 3분의 2 정도 드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새무릎주 담그는 방법은 새무릎뿌리 200g 또는 말린 것 150g을 35도의 소주 1.8리터에 넣고 소주를 부어 밀봉한 후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한 후 찌꺼기는 걸러내고 하루 두세 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십니다. 신경통이나 마비증, 타박상에는 말린 새무릎 뿌리를 하루에 4에서 10g을 달아서 먹거나 그 새무릎주를 하루 두세 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시면 되고 이렇게 드시면 골격이나 근육이 약할 때 무릎이나 다리에 힘이 없을 때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술로 담아 먹으면 아주 좋군요. 아, 그런데 왜 우리는 술로 한번 안 담아 먹었지, 그럼? 네, 이제 물로 끓여 먹을 것도 모자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나중에는 장에 가면은 아주 달아이, 한 달아이 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 시골은 그래요. 예. 네. 그냥 사가지고 술 한번 담아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력에도 좋고, 저 아플 때 급핑이 되고 술 좀 먹게요. 예. 그리고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병증에는 뿌리를 하루에 4에서 10g을 달여서 먹거나 새무릎주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시면 되고 이렇게 드시면 어혈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피를 풀어주군요. 네. 예.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데는 새무릎주를 하루 두세 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시면 음기를 잘 통하게 하고 골수를 보충해 주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요통이나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뿌리를 하루에 8에서 10g을 달아서 먹거나 새무릎주를 하루에 두세 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십니다. 네. 그리고 기력회복에는 숙지황, 인삼, 백복령, 새무릎을 각각 40g씩 가루로 만들어 꿀에 버무린 후 0.3g의 알약으로 만든 후 하루 50에서 70알 정도 드시면 힘이 없고 미열이 날 때와 만성 소모성 질환에 걸렸을 때 병치레 후 기력이 없을 때 좋습니다. 기력 보충에도 참 좋고 네. 네, 노인들 통증에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새무릎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새무릎은 임산부나 자궁출혈,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으며 새무릎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와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 기능이 떨어져 소화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무릎은 정말 좋은 약재예요. 네, 과다 복용만 하지 않는다면 유용하게 아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술은 네. 두세 잔. 그래요. 네. 두세 잔, 꼭 두세 잔만 먹을까요? 예. 네. 사람이 먹다 보면은, 뭐, 우리 가잖아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꼭 한잔 먹는 사람 없습니다. 예. 네. 당금주를 끝까지 봅니다. 이제 그다음, 아니, 그 술 한잔 하자. 우리 친구들 그러잖아요. 네.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한잔 먹은 사람은 절대 없고, 3차, 4차까지 갑니다. 예. 그게 문제죠. 예. 절제가 안 되죠. 네. 이쪽에도 봐도, 이쪽에도 봐도 이게 지금, 새무릎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뭐,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분신력 끝내줍니다. 예. 뭐, 그냥 시골 길가에도 흔한 식물이고요. 뭐, 구하시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새무릎은. 인터넷도 팔고, 뭐, 장이도 팔고, 뭐, 약재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카메라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제가 좀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영상이 좀 흐릿합니다. 예. 날씨도 흐릿한데, 카메라까지 성능이 안 좋네요. 예. 자, 이상, 새무릎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